안녕, 3학년 친구들. 오늘은 수학 5단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6쪽을 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무엇인지 맞춰볼까요? 네, 바로 비누로 손 씻기입니다. 30초 동안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요? 도대체 그 30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오늘은 1분보다 작은 단위에 대해 배워볼게요. 아빠, 우리 맛있는 건 언제 먹어요? 우리 지혜가 출출한 모양이구나. 이럴 줄 알고 아빠가 간식을 가져왔지. 와, 아빠 최고! 얘들아, 뭐 잊은 거 없니?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지. 자, 엄마랑 같이 손 씻으러 가자. 어? 너 손을 벌써 다 씻은 거야? 당연하지. 이거 봐. 깨끗하지? 손을 씻을 때는 30초 동안은 씻어야 손에 있는 세균들이 깨끗이 없어지는 거야. 30초 동안 깨끗이 씻었다고. 어서 간식이나 먹으러 가자. 근데 30초가 얼만큼의 시간이지? 얘들아, 손도 씻었으니 이제 맛있는 간식을 먹으러 갈까? 네! 30초는 얼마만큼의 시간인가요? 1분보다 짧을까요? 1분보다 길까요? 시계를 함께 관찰하며 그 답을 찾아봅시다. 시계를 보세요. 바늘이 총 몇 개인가요? 이 중에서 짧은 바늘과 긴 바늘은 2학년 때 배웠었지요? 짧은 바늘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긴 바늘은 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시계의 시각은 10시 4분입니다. 그렇다면 쉴 새 없이 움직인 저 얇고 긴 바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긴 바늘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바늘은 시계의 가장 작은 능금 한 칸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늘이 시계 한 바퀴를 돌려면 몇 칸 움직여야 할까요? 정답은 60칸입니다. 왜냐하면 시계에는 작은 능금이 총 60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얇고 긴 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봅시다. 쉴 새 없이 작은 눈금을 한 칸씩 움직이는 얇고 긴 바늘. 우리는 이것을 초바늘이라고 부릅니다. 초바늘. 초바늘이 작은 눈금 한 칸을 가는 동안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계의 작은 눈금 한 칸을 얇은 바늘이 지나가면 1초가 흐르는 것이죠.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초입니다.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돌 동안 긴 바늘이 한 칸 움직였지요? 긴 바늘은 분을 가리키는데 한 칸 움직였다는 것은 1분이 지났음을 뜻합니다. 60초는 1분이지요? 따라서
초바늘이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초인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바늘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속으로 수를 세어보세요. 1부터 5까지 수를 세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요? 이번에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김밥을 데우는데 걸리는 시간인 20초만큼을 어림해보세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손뼉을 치며 눈을 떠봅니다. 준비되었나요? 눈 감고 20초 세기 시작. 20초를 잘 맞췄나요? 이번에는 교과서 97쪽 3번 시계를 보고 시각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계의 짧은 바늘은 숫자 2와 3 사이에 있으므로 2시, 긴 바늘은 3을 가리키므로 15분, 초바늘은 숫자 4까지 오르면 몇 칸 움직여야 하죠? 네, 20칸입니다. 따라서 20초가 됩니다. 두 번째 시계의 짧은 바늘은 숫자 7과 8 사이에 있으므로 7시, 긴 바늘은 숫자 10보다 한 칸 더 갔으니 51분, 초바늘은 숫자 2를 가리키고 있네요. 10칸을 움직였다는 뜻이죠? 따라서 10초입니다.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90초는 1분 30초입니다. 왜냐하면 90초는 60초 더하기 30초로 쪼갤 수 있지요. 여기서 60초는 1분입니다. 60초를 1분으로 바꿔주면 1분 더하기 30초이므로 90초는 1분 30초가 됩니다. 2분은 몇 초일까요? 2분은 1분 더하기 1분입니다. 1분은 60초입니다. 따라서 2분을 60초 더하기 60초로 바꿀 수 있어요. 60초 더하기 60초는 120초. 그러므로 2분은 120초입니다.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교실 쓰레기를 줍는 시간 5초.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는 시간 20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같지만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친구들도 내가 몇 초 동안 할 수 있는 배려활동을 교과서에 써보고 실천해보세요. 참 잘했습니다. 수학 익힘으로 복습해보세요. 그럼 안녕.